아니야. 아니야, 현실이 아니야. 230이 10초 안에 날아갔어. 이건 있을 수 없어. 지훈 씨 말이 맞았어. 아니, 대체 뭘 믿고 옷부터 덮어. 아씨, 내가 미쳤어, 미쳤지. 알았으면 좀 덮지 그래요. 최대한 빨리 오염을 덜어내야 나중에 세탁소 가서도 훨씬 수월할 겁니다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미쳤어요? 왜 와인을 떠부어요? 걱정 말고 옷이나 좀 잡아요. 와인 얼룩 씻어내는 거니까. 이 와인의 포도가 집은 산성이라 염기성인 비누로는 잘 안 지워져요. 같은 술인 화이트 와인으로 헹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. 정말 얼룩이 없어지네. 지훈 씨 자켓은? 아, 옷이 더러워질까봐. 환불은 내가 어떻게든 다 알아서 할 테니. 이번 일로 윤상아 씨가 더 초라해져도 책임 안 진다고요.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 안 지겠다고 하더니.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으니까 최대한 빨리 세탁소에 맡겨요. 그리고 이 냅킨에서 묻은 잉크 얼룩은 말해서 처치하고. 세탁하면 환불은 못 받을 텐데. 그럼 아까 와인 쏟은 남자한테 물어달라고 하든가. 태희도 친구들도 다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. 없어 보이게. 어떡하지.